수려한 풍취를 자랑하는 대성산이 단풍 계절이 왔습니다. 인민의 문화정서 생활기지로 훌륭히 꾸려진 중앙식물원이 단풍이 곱게 물들어서 가을철에 이채로운 정서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대성산 기슭에 자리 잡은 여기 중앙식물원은 평양시에서 단풍이 좀 일찍 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풍 계절이면 수십 종의 나무들에 단풍이 곱게 드는데 그 다양한 식물상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 색깔도 모양도 각이한 이런 단풍들을 한눈에 다 볼 수 있어서 그 수많은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여기를 즐겨 찾고 있습니다. 단풍은 일반적으로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 사이에 듭니다. 일찍이 위대한 스님께서는 우리 중앙식물의 토존을 잡아주시면서 우리나라 식물을 다 가져다 심을 때에 대해서 결심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어덕나무와 은행나무를 비롯해서 나무들을 한 개기 없이 집중적으로 심을 때에 대한 결심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은행나무고요, 단풍나무고요, 느티나무를 비롯해서 나무들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음으로 해서 단풍이 주는 정서도 특색 있게 잘 살아나고 있습니다. 은행나무와 같이 부채살 모양의 잎이 노란색을 띄어서 아름다운 측면이 있는가 하면 단풍나무와 같이 막 탄둔한 느낌을 두는 빨간색으로 물드는 이 특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식물마다 자기 거위에 단풍에 두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해서 가을의 정서는 더 풍만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선물식물구역에는 늘어진 붉은 단풍나무, 황금초백나무를 비롯해서 채색수종의 식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을에 단풍이 든 나무들이 이게 채색수종의 선물식물들과 어울려서 가을 풍취를 더욱 한껏 돋구어주고 있습니다. 가을날에 정서하면은 풍만한 느낌, 온화하고 따뜻한 정서로 특징 지어집니다. 특히 가을 풍경은 인생에서 즐겁고 아름다운 추억들을 연상시켜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을 풍경을 좋아하고 또 가을 풍경을 배경으로 사진 찍기를 즐겨합니다. 오늘 어린이들과 함께 이게 중앙식물원에 자연관찰을 나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빨갛고 노랗게 된 여러 가지 나무 잎들이 그 변화를 보면서 어린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막 뛰어다니고 또 나무 잎도 죽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이제 자연의 변화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됩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자연에 대한 이제 상식과 함께 이런 아름다운 우리 조국상천을 보면서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애국심도 더 깊이 심어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조국 산천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깊은 정서와 끝없는 열정을 안겨주며 단풍 잎새들은 나날이 짙어가고 있습니다. 함경남도 신흥군 삼부연 용승지에도 단풍 계절이 한창입니다. 삼부연은 유달리 공기와 물이 하도 좋아서 사람들의 건강치료에 특효가 큰 것으로 해서 무더운 여름철에도 또 단풍 든 가을에도 인민들에게 기쁨을 더해주는 우리나라의 명숲입니다. 여기 해발 높이는 553m입니다. 삼부연 명승지는 오랜 기간에 걸친 침식 작용에 의하여 생겨난 크고 작은 폭포들과 담소들, 기묘한 바위들과 울창한 수림을 하여 아름다운 자연 풍취를 이루고 있습니다. 삼부연 유래를 말한다면 가마처럼 생긴 것이 세 개 있다고 해서 삼부연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영이 하늘에서 내려와 목욕을 했다고 해서 삼부연 영가마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삼부연 일대는 해발 1600m나 되는 도전전 산줄기가 경풍처럼 불러있어 부선 고온의 내륙성 기후와 해안성 기후가 합쳐지는 묘한 자연 기후 조건을 하여 아름다운 자연 풍취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삼부연은 여름에는 시원한 분우를 던져주고 가을에는 폭포와 단풍이 잘 어울려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채로운 풍경을 주는지 모릅니다.
깊고도 우아한 계곡들, 기이한 못들이 울긋불긋한 단풍잎새들과 조화를 이루어 찾아오는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있습니다.